다시 한번 알아볼까요? 첫 번째, 검정 콩밥 3분의 2 공기, 두부와 미역 무침, 부추 고등어구이 한 토막, 시금치 나물, 김치와 토마토입니다. 두 번째는 현미밥 한 공기, 햄프시드, 더덕 샐러드, 김치, 표고버섯 나물, 계란찜 이렇게고요. 세 번째는 햄프시드로 만든 밥 전액, 홍두깨살, 콩나물 냉채, 숙주나물, 연근조림, 그리고 깍두기입니다. 백미에 비해서는 살이 덜 찌는, 그러니까 현미와 검정 콩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, 성인의 그 열량 평균 권장량보다 그 200칼로리를 낮춰서 그러니까 1600칼로리로 구성을 했고, 매끼니 그 단백질 식품을 탁구공 크기 그 두 개 반 정도, 그러니까 4cm, 4cm 크기의 단백질 식품을 하루 총 그 60g 정도를 단백질 섭취를 하였기 때문에 근육 손실이 없이 그 날씬하게 이제 몸매를 관리할 수 있는 식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단백질의 제왕, 햄프시드 밥전 만들어 볼게요. 잡곡밥과 물을 넣고 밥알이 다 갈릴 때까지 믹서기에 갈아주세요. 곱게 갈린 밥에 밀가루 두 스푼, 햄프시드 두 스푼을 넣고 소금으로 간을 해줍니다. 재료를 골고루 섞어준 다음 집에 있는 각종 채소를 잘게 썰어서 넣어주세요. 한 수저씩 떠서 동그란 모양으로 팬에 올리고요. 노릇노릇하게 익히면 끝! 여기에 홍고추와 쑥갓으로 고명을 얹어주면 맛있는 햄프시드 밥